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영상 쪽 일을 한 이래 가장 충격받은 최근의 AI 두 개를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소설 쓰는 인공지능 뻔합니다.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흔하죠. 그렇다면 제 밥벌이 동영상을 생성해주는 AI는 어떠신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멀지 않았나 하셨다면 이미 그런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 보통 동영상 콘텐츠 하면 화면 이미지부터 생각나게 마련이지만 사실 영상 제작에 있어 영상만큼이나 중요한 게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가장 충격받은 음성 AI를 먼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 AI로 만들었던 가짜 축전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Hi, this is Biden. I am truly honore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celebrate Omakyo Electronics Store. Here at AMD, we've been watching the Omakyo Electronics Store channel. You are the true terminator of the IT world. I hope you will continue to terminate the ignorance and misinformation that plague the internet. I sincerely wish Omakyo Electronics Store channel reached 10 billion subscribers this year. 제가 화답을 안 할 수가 없죠. Thank you. Please continue to love Omakyo Electronics Store so that more people can watch our channel. 어떠신가요? 축전 영상 속 유명 인사들의 목소리도 땡큐를 재현 제 영어 발음도 모두 AI로 만든 음성인데요. 직접 해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톤과 억양이 비슷하더라고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는 AI를 이용해 목소리를 생성할 수 있는 여러 웹 서비스 중에서 11labs라는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해당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 파일을 학습시키면 This is how I can extract a voice that pronounces the text I've written without ever opening my mouth. 마찬가지로 해외 유명인의 목소리 파일을 넣어서 학습시켜보면 Like this, you can have a similar voice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기깔나면서도 어딘가 묘하게 불쾌한 골짜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참고로 이 서비스는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음성을 뽑아내기 원한다면 구독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기술 안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저희 오목교 전자상가에서도 이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영상들의 시범적으로 오디오 더빙을 넣어보고 있습니다. 번역도 기존 팝하고 번역과 최근 등장한 딥L이라는 꽤 훌륭한 번역 툴로 돌린 뒤 생성된 영어 텍스트를 음성 AI에 복붙하면 끝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편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갤럭시 A34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오디오 설정을 바꾸면 영어 음성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딱 한 가지 아쉬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이 툴은 아직 한국어 발음을 못해요. 한국어 음성을 입력해 말하는 사람의 억양과 톤은 잘 학습하는 것까진 되는데 출력되는 결과물은 영어 발음만 아직까지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입력하면 이런 사랑해요, 오목요 전자상가 식의 발음이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챗GPT 같은 경우에도 나온 지 몇 개월 만에 한국어 성능이 대폭 향상됐잖아요. 음성 AI의 한국어 발음도 빠른 시일 내에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레이션도 많은 부분을 AI가 대체해서 제 목도 아낄 수 있을 것이고 성대결절이 왔다거나 너무 바빠서 녹음할 시간이 없다거나 하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모로 편리한 기술이 될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마냥 좋은 기술이라고 해야 할까 싶게 됐습니다. 일단 이 기술이 더 정교해지면 아나운서나 성우같이 목소리를 사용하는 직업군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화가 혹은 일러스트레이터의 화풍을 학습한 AI가 그려낸 그림들이 저작권 문제를 비롯한 각종 논란에 휩싸이는 만큼 AI를 이용한 목소리 합성 기술도 논쟁의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기술을 악용한 범죄도 걱정해야 합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해외에선 이미 소름 끼치게 비슷한 누군가의 목소리로 지인의 돈을 뜯어낸다던가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의 위험성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항복을 선언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SNS를 통해 송출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만약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선거철에 상대방의 목소리를 합성한 뒤 아주 정교한 음성 파일을 제작해 뿌리기라도 한다면 Hi, this is Biden. 결과는 되게 파격적이겠죠. 어쨌든 이런 고급 기술이 점점 상용화되고 있는 마당에 현명하게 사용은 하되 범죄 예방책도 함께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는 이쯤에 두고 다시 동영상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는 화면 이미지를 제작하는 AI 기술을 소개해야겠죠. 이거는 제가 아니라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개발자하다가 PD하고 있는 구피라고 하고요. 우선은 제가 이 기술로 만든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떠신가요? 이건 런어웨이의 젠1이라는 AI를 이용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이 기능은 원본 영상이 있으면 특정한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시로 이 커피를 들고 걷고 있는 남성의 영상을 활용해 볼게요. 보시면요, 우측에 있는 스타일 레퍼런스 탭에서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영상을 만들지 고를 수 있습니다. 이미지, 프리셋, 텍 세트 이렇게 총 3가지 기준이 있고, 먼저 이미지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레고 이미지를 원본 영상에 적용하면 이런 레고스러운 느낌을 풍기는 영상이 생성되고요. 이어서 클레이메이션 프리셋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찰흙 같은 질감의 영상이 생성됩니다. 보니까 이 프리셋은 질감을 잘 반영하는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롬프트를 직접 작성해서 텍스트를 기준으로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남자 그리고 가상세계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하니까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제법 그럴듯하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하단에 있는 세팅즈 탭에서 해당 스타일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강도가 강할수록 레퍼런스에 가까운 영상이, 낮을수록 원본에 가까운 영상이 생성되고요. 디테일하게 조정하고 싶으면 어드밴스드 버튼을 눌러서 여러 세부 기준들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그냥 원본 영상 넣고 레퍼런스 삼을 소스 넣고 둘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섞을지 세팅하면 끝인 거예요. 목소리 AI처럼 뭐 학습시키고 뭐하고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직접 만들어보면서 느꼈던 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원본 영상과 레퍼런스 이미지의 구도와 형태가 비슷해야 왜곡도 덜하고 레퍼런스가 영상에 잘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랑 구도와 형태가 비슷한 이미지를 찾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이미지와 비슷한 형태로 사물을 배치하고 구도도 최대한 비슷하게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왜곡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여튼 잘 연구하면 꽤나 그럴듯한 영상이 생성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많긴 합니다. 특히 사람 신체의 일부가 포함된 영상은 여전히 왜곡이 심하고요. 또 어떤 길이의 영상을 넣어도 앞부분 5초 정도만 잘라서 영상이 생성됩니다. 아무래도 동영상 생성이 고사양 작업이다 보니까 이런 한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생성 AI가 대중에게 등장한 지 불과 1년 만에 3-4분이면 이런 5초짜리 영상을 뚝딱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정말 눈부신 발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물이나 모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영상을 찍고, 또 아주 간편한 기술을 조금만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최근 젠1의 개발사에서 후속 버전인 젠2의 출시를 알리는 영상과 연구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텍스트 투 비디오 기능을 지원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타이핑만 쳐도 영상이 쭉쭉 뽑히는 기술이 진짜 나오게 된 거죠. 드디어 동영상의 특이점도 코앞으로 다가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구피와 함께 요즘 핫한 AI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 AI 어쩌고 하면서 공포감 조성하는 느낌이 드는 뉴스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치 MG라는 단어처럼 AI라는 말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위화감을 조성하려고 이런 콘텐츠를 기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네, 그렇죠. 누군가 얼마나 부정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는 관계없이 지금도 AI 기술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딥보이스나 동영상 생성 기술도 최초로 등장한 걸로 치면 이미 좀 된 이야기이긴 해요. 그런데 실험실 단계와 달리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실제 필드에 진입하고 있다는 건 정말로 다른 세상이 오고 있다, 아니 이미 왔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평가를 덧붙이자면 오디오 분야는 이미 상용화 혹은 대중화의 경계를 넘어선 것 같고, 영상 이미지 AI는 그 선을 목전에 둔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 콘텐츠 제작도 원래는 전문가의 영역이었는데 뭐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생기고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생기면서 1인 크리에이터 시대가 열렸잖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영상 AI의 상용화도 또 다른 시대를 열 수 있는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사실 뭔지도 모를 거대한 기술에 자신이 대체될 거라고 공포감에 시달리기보다
그리고 그 공포를 퍼뜨리기보다 명확해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어떤 대상의 실체를 용기를 가지고 확인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구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AI 이슈에 관심을 갖고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봤으면 하는 궁금한 기술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대체될 일은 없어야겠죠. 잘하셨어요. 네, 나부터 대체될걸?